협동심과 배려를 배울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해도 좋은데요. 다 같이 호흡하는 한 팀의 어떤 그 분위기? 물에 빠지는 어떤 즐거움? 단양은 충청권 최고의 래프팅 장소로 풍부한 수량의 깨끗한 수질, 그리고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전경까지 래프팅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췄는데요. 또한 크고 작은 급류가 조화를 이뤄 초보자들도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급류도 타면서 스피드도 즐길 수 있고, 일단 뭐 여기 동료들하고 같이 와서 참 재밌죠. 상쾌함, 신선함. 네. 아, 좀 뭐 가족 간의 화목도 좀 되는 것 같고, 바람 쐬고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래프팅 최고죠! 여름이 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물놀이. 래프팅은 물놀이와 레저 스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물놀이에 신이 난 사람들,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즐거워 보이네요. 이날만큼은 체면을 잠시 접어두고 장난기 가득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래프팅으로 물놀이 이렇게 하는군요. 아, 시원하네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여름엔 이거와 이 맛이야 오죠 단양을. 크고 작은 급류를 지나는 사이사이에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돼 래프팅의 재미를 더하는데요. 흔들흔들 뒤집어질 듯 말 듯 배를 흔들며 담력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함께한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것도 래프팅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물에 빠져도 좋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신이 나는 시간이기에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배 안 타세요? 배 타셔야죠. 아, 시험에서 안 올라가기 싫습니다. 여기 주무셔야. 여기 이 팀은 잠시 배를 붙여놓고 밀어내기 승부에 들어섰습니다. 잘 보세요. 이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밀어내 물에 빠뜨리는 팀이 승리인데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시원해지는 경기겠죠. 너무 세게 미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당하게 제 배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배 때문에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당당당합니다. 나 이런 시원한 물살과 빠트림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한바탕 물놀이에 슬슬 출출해질 때쯤 멀리서 보이는 천막 하나. 바로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양군에서 운영 중인 번지 없는 주막인데요. 차가운 물속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 찾아오는 힐을 달래줄 체험객들의 쉼터입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오뎅 최고예요. 기가 막힙니다. 저럴 때만 오뎅국을 먹으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체험객들이 잠시 쉬는 동안 래프팅 강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그럼들이요. 어른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세요. 아이들보다? 네. 강가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진 래프팅 미끄럼틀 대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신이나 미끄럼틀을 타는데요. 아, 래프팅으로 진짜 다 할 수 있네요. 어렸을 적 해보았을 법한 슬라이딩 보여주고요. 멋진 다이빙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래프팅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 매력 만점입니다. 와서 놀아야지, 재미나야지. 그냥 생각만 보는 것만으로는 이 재미를 보면 못 느껴요. 2시간 30분 정도의 코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래프팅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주는 미끄럼틀. 재미도 만족도도 값비싼 놀이시설이 부럽지 않습니다. 최고죠. 아, 중간에 급류도 있고 파도 타기도 있고, 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또 배도 뒤집고 이런 거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타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래프팅 코스 막바지에 다다르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북벽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7km에 이르는 긴 코스도 짧게만 느껴집니다. 최고였어요, 최고. 스트레스 확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단합할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래프팅을 처음 타봤는데 아까 급류에서 막 내려오는 게 그 실감 나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게. 청정 단양으로 래프팅하러 매일 똑같은 여름 휴가는 이제 그만. 특별한 경험, 색다른 추억 쌓고 싶으시다고요? 오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충북 단양에 주목하세요. 청정 자연과 아름다운 풍광, 거기에 짜릿한 스릴까지 있는 곳, 래프트 명소 충북 단양으로 떠나보자고요. 아, 날씨도 더운데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죠? 슬라이딩. 와,
정말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단양군을 레포트의 성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올여름 레포츠로 한번 보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